이번에는 국내 증시를 좀 봅시다. 코스피가 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3% 가까이 급등을 해서 연초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종가는 2.87% 오른 2615.31로 찍게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610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2일, 그때 2669였습니다. 지난달 이후 2일 이후 한달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2.01% 급등을 했습니다. 상승률은 올해 들어서 최대를 기록했어요. 장 마감 시점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8,946억, 6,437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2조 4,89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가가 장보다 낮은 이른바 저주가 순자산 비율 PBR 기업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히니까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17일을 기점으로 반등세가 뚜렷합니다. 정부가 이달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할 주주가치 높이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주주 친화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그동안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작년 4월에 도쿄증권거래소가 PBR 1배 미만 상장사에 부양책을 내놓도록 압박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 PBR 종목 주가가 뛰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 공장 등의 자산이나 현금, 계열사 지분 등이 많은 기업은 급등하는 양상이에요. 대표적인 종목군이 바로 지주사입니다. 대기업과 금융사들은 잇따라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 계획을 내놔서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한다고 밝혀서 어제 7% 뛰었습니다. 국내 상장사의 PBR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업종 PBR은 0.3배, 생명보험은 0.2배, 손해보험은 0.4배입니다. 모두 1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은 저평가 종목으로 분류된 자동차와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는 PBR이 1배 미만이어서 그동안 주가가 장부 가치에도 못 미치게 저평가됐다는 말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코스피 종목 1, 2위는 현대차 5,550억 원어치, 기아 2,710억 원어치였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각각 주가가 9%, 12% 급등을 해서 나란히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배당 등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고 기업 가치 제고 의지를 드러내서 더욱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쏠렸습니다. 작년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 이익을 낸두 회사는 결산 배당금으로 각각 주당 8,400원, 배당률 4.5%, 또 5,600원, 배당률 6%를 책정을 했습니다. 금융지주사도 외국인 매수세의 타깃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 1,410억 원을 비롯해서 KB금융 1,160억 원, 하나금융지주 820억 원, 신한지주 570억 원 등의 금융지주사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이에 KB금융이 8.2%, 하나금융지주가 7.5%, 금융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줄줄이 장중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역대 최대 순매도액인 2조 4,900억 원어치를 팔아서 외국인과 엇갈린 행보를 보였었습니다. 어제 주가가 급등을 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제 주가 보면은 앞으로 그동안에 5년 동안에 주가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어제 기아가 12.42% 상승을 했고, 현대차 9.13% 상승, 네이버 9.38% 상승, LG화학 7.21% 상승, KB금융이 8.16% 상승,
하루에 거의 모든 종목이 이렇게 크게 오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 기아가 가장 높습니다. 228%, 현대차가 81%, 네이버 76%, LG화학이 25%, KB금융이 38%입니다. 우리가 투자 중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5년간에 199%, 1%가 모자르는 200%예요. 그러면 5년 동안에 딱 3배 올랐다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카카오는 어제 6.83% 오르고 신한지주 6.59% 상승, 현대모비스가 5.69%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보면 카카오가 기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승폭이 높습니다. 187%, 신한지주가 3%, 현대모비스가 6%, 삼성전자가 68%예요. 이 9 종목을 5년 동안의 평균 상승폭을 계산해보면 평균 79%가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평균 5년 동안에 79% 올랐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199% 올랐으니까 딱 2.5배 차이가 납니다. 5년 동안에 국내 탑클래스 종목들은 평균 79% 상승, 타이거 나스닥 100은 199% 상승, 이 상승폭이 2.5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 말고 대표적으로 ETF에 투자하는 종목들 보면 코덱스 200, 1등부터 200등까지 투자하는 종목들이죠. 또 코덱스 코스닥 150은 또 150개 종목이에요. 코스닥에. 또 타이거 탑10, 이것은 코스피의 탑10 종목들입니다.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이거와 타이거 나스닥 100을 비교를 해보면 5년 동안에 코덱스 200이 24%, 코덱스 코스닥 150이 5%, 타이거 탑10이 38% 수익인데 타이거 나스닥 100 199%. 그렇다면 코덱스 200에 비해서 무려 8배나 수익률이 차이가 납니다. 또 타이거 탑10, 탑 1등부터 10등까지 상위권 종목들 투자하는 거에 5배가 차이가 납니다. 또 코스피, 국내 5년 동안에 코스피가 20% 오르는 동안에 나스닥 100은 199% 올랐습니다. 무려 7.8배. 그러니 코스피, 나스닥 100 두 이 지수가 7.8배가 차이 나죠? 똑같이 코덱스 200, 타이거 나스닥 100이 8배가 차이가 나니까 5년 동안에 지수를 따라가는 ETF나 똑같이 8배의 수익률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것을 최대로 보면 코덱스 코스닥 150과 타이거 탑10은 2010년부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빼고 코덱스 200 최대 2010년 10월 22일부터 13년 3개월간 보면 코덱스 200이 43% 올랐습니다. 반면에 타이거 나스닥 100, 나스닥 100 따라가죠. 909% 올랐습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이 만원에서 10만원 넘어갔으니까 지금 10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로 보면 코덱스 200 국내 이 지수를 따라가는 코덱스 200에 투자했을 때와 미국의 타이거 나스닥 100에 투자했을 때 909% 대 43%, 무려 8배에서 21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5년 동안은 코덱스 200과 타이거 나스닥 100이 8배가 차이가 났었는데 이걸 더 길게 13년으로 보니까 8배에서 21배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수익률 차이가 점점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1등 주식시장의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중점적으로 투자 중에 있는 것입니다.